식단화, 난방 설비입니다. 난방 설비는 에너지 기능사에서는 약 일본 내지 여덟 문제 정도가 한 단원에 나와서 2차 주관식이다. 그러면은 전체 이제 50점 정도, 이제 10개에서 한 12 정도 되는데요. 10개에서 12개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난방 설비에 연관된 게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는 충분히 연관이 되어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한 단원에 2차 주관식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난방 고화라든지 또 방역에 관련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난방 설비에 관련된 문제 기타 등등 아주 복합적으로 이 단원의 출제 빈도수가 아주 높습니다. 예전에 지금 에너지 관리를 명칭이 바뀌기 전에 에너지 관리 바뀌기 전에 보일러였죠. 보일러. 그 전에 보일러 취급이 있고 보일러 시공이 있었어요. 근데 시공은 배관에 주로 연관되어 있어서 시공 자격증일 때는 난방설비와 배관이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취급 자격증에서는 난방설비나 배관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일러로 통합이 됐어요. 보일러 취급, 보일러 시공을 뒤끝까지 떼고 보일러로 통합이 됐어요. 자격증은 사실 용도가 다릅니다. 취급은 산업용 보일러를 그냥 취급만 해요. 가동하고 관리하고. 근데 시공은 난방 시공업이라든지 보일러 시공업, 설비업체 허가를 낼 때 필요해요. 현장에 직접 설비하는 게. 근데 이게 통합이 된 뒤로 두 가지 분야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격증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산업기사 기사하고 명칭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리를 명칭을 바꿨어요. 기능사업과. 에너지 관리 자격증은 취급 분야와 그 다음에 사업 전환할 때 시공 분야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용량 차이만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기능사로서는 설비업체 시공이 온수보일러 용까지는 가능하고 증기보일러 용으로 산업용 보일러 용량이 커지면은 산업기사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용량 차이가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난방 설비가 지금 통합이 된 이후로는 출제 빈도수가 매우 높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필기 때 나왔던 것이 고스란히 실기 때도 또 나와요. 필기 때도 나오고 실기 때도 또 나와요. 그것은 뭐 이것은 필기 때는 대략하고 실기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관식 나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기나 실기나 다 잘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난방설비에서 중점적으로 등장하는 장치가 방열기라고 합니다. 방열기. 열을 방산하는, 뿜어주는 장치입니다. 방열기. 라디에이터라고 그러죠? 라디에이터. 이것을 일본식 영어로는 라디에타, 라디에타 그러는데 라디에타가 아니고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방사다, 뿜어주다, 열을 뿜어주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라고 하고요. 영어 스페인까지 적으면 여러분이 이제 뒷목이 뻐근해지죠. 자,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자동차 앞부분에도 냉각기 있죠? 라디에이터 있죠? 네? 네, 열을 발산해줍니다. 이 방열기가 있고요. 이 방열기일 때 종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주형이 있고요. 주형은 우리나라 말로 기둥형이라고 해요. 기둥형. 영어로는 기둥을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 그리스 같은 데 신전에 보면은 대리석 기둥 엄청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잖아요. 입장 간격으로. 예, 그렇게 세워져 있는 기둥들을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 예, 컬럼은 C-U-C-C-O-L-U-M-N 컬럼으로 하는데 굳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C자가 보통 약자로 많이 좀 등장해요. 예, 나중에 기호를 표현할 때 C가 무엇이냐
컬럼이다, 기둥이다 그런 뜻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귀형은 한자로 나온 목자에 귀 줄자 씁니다. 기둥 줄자다. 이 줄자를 쓰고요. 기둥이다. 두 번째로는 벽걸이 형이 있어요. 벽에다 건다. 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기둥은 컬럼이다. 이렇게 뭐 C 뭐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벽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벽홀. 월 그래요. 월. Matt Damon이 한 Great Wall 영화 보면은 공룡 새끼들이 마리장성 침투하는 영화 있어요. 공상 뭐 저기 해가지고 운석에서 떨어진 생명체가 어디 저 마리장성 바깥에 사각지대에서 예, 살아가지고 그것이 중국을 침입하는 아무튼 좀 희한한 영화 하나 있습니다. 중국인들 상상으로 만든 영화들 있잖아요. 월 보면은 이게 이제 월페이퍼 벽화 같은 월페이퍼 그러죠? 월페이퍼 뭐예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월페이퍼 이렇게 하죠? 월이 벽이라는 겁니다. W-A-L-L 알겠죠? W-A-L-L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 W자가 등장해요. 벽걸이요, 약호 이니셜로 W 뭐 거시기 뭐시기 그러면 아 벽걸이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길드형, 길드형이 있고요. 길드형. 4번 컴팩터형. 길드형도 있고 컴팩터형도 있어요. 길드형은 관에 핀을 부착하는 거예요. 길드형은 무엇을 붙인다고? 네? 관에 핀을 붙인다고. 형태가 핀 부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드는 영어로 G, U, 뭐뭐뭐 이렇게 G, I, L, D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고로 G자로 시작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보죠. 왜냐면 여기 옆에 지금 세부적으로 안 썼어요. 주형도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있고, 벽걸이형도 두어 가지, 길드형도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주형은 네 가지가 있고, 벽걸이형 두 가지, 길드형 세 가지. 그래서 각각 또 다릅니다. 그림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시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제일 흔한 모양인데 라디에이터죠. 지금 그리고 있는 게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쭉 있어요. 완전 똑같아요. 자, 요것은 이때 받침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닥에다 세운 거잖아요. 기둥을 어디다 세워요? 공중에 세워요? 바닥에 세워요? 바닥에 세우는 거죠. 근데 이걸 기둥형이라고 그러는데, 재밌는 게 이제 관찰을 해보면은, 가운데 여기 틈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예. 그쵸?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각각 명칭이 있어요. 요것을 기둥이라고 해요. 알았죠? 요 부분이 뭐라고? 이게 기둥이야. 요 부분이. 그래서 기둥이 지금 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둥이 두 개짜리가 있고요. 가운데 구멍이 하나만 뚫린 거. 두 개 뚫려서 기둥이 세 개짜리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기둥도 가는 기둥이 있어요. 가는 기둥. 오는 기둥하고 가는 기둥 그게 아니고 가느다란 기둥. 가느다란 기둥이 3개짜리가 있는 게 있고 5개짜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기둥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3개인데도 그냥 기둥형은 틈새가 좁아요. 틈새가 좁아. 근데 가는 기둥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틈새만 넓고 기둥이 가늘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걸치는 지지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알겠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근데 왜 이렇게 만들까? 방열기는 공기하고 접촉되어 있는, 공기하고 이렇게 겉에 접촉되어 있는 공기와 접촉하고 있는 면적, 이게 열을 발산하는 면적이에요. 이 열을 발산하는 면적이 넓어야지만이 짧은 시간에 많은 열을 뿜어줄 수가 있어요. 이해 되죠? 네. 면적이 좁아. 근데 공기하고 적게 접촉하고 있어. 그러면은 열을 적게 뿜어요. 마음대로 뿜어내지는 못해. 근데 면적이 넓어. 그럼 어때요? 많은 열을, 많은 양의 열을 뿜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열기가 접촉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열량을 뿜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방열기 면적이라고 해요. 알겠죠? 기자 빼기도 해요. 방열 면적. 방열 면적. 그리고 방열기 재료는 보통은 주철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은 알미늄재나 분리로 나온 것도 있어요. 알미늄재, 알겠죠? 또는 강판재, 강판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이 재질은 보통 주철을 쓰거나 알루미늄 합금을 쓰거나 또는 합금 안 쓰고 알미늄재, 그냥 알미늄재, 알겠죠? 합금까지는 너무나 비싸니 알미늄재, 아니면은 강판재, 강철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해발입니다. 그러나 주철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철로 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요것이 하나에 보면은 요 중간에 보면 이음매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방열기도 보면 요렇게 구멍이 뻥 뚫리고 뚫려가지고 여기가 커다란 너트로, 볼트 너트로 쫙 장 볼트, 긴 볼트에 너트 쫙쫙 끼워가지고 쫙 밀착해서 조립을 해놨어요. 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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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을 한 건데요. 이게 조각이라고 해요. 같은 말로 쪽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섹션이라고. 요새 많이 들은 소리죠. 보일러 종류할 때 주철제 보일러는 섹션 보일러, 조각 보일러 그랬잖아요. 조각을 영어로 섹션 이렇게 말해요. 쪽이라고 돼. 쪽, 조각, 쪽, 섹션. 이 조각을 세는 단위는 쪽이에요. 조각을 몇 조각이냐, 섹션이 몇 개냐 세는 것이 뭐라고? 단위가 쪽이에요. 이거 모르면 쪽팔이에요. 자, 가는 기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는 기둥은 여기가 속에도 공기가 충분히 접촉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걸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요 사이에도 가는 기둥을 하나 더 넣으면은 하나, 둘, 셋, 여기도 가는 기둥 하나 더 넣으면 몇 개냐? 다섯 개가 되죠. 그래서 열을 발산하는 면적이 제일 넓은 형태는 가는 기둥 다섯 개로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기둥형이 두 개, 세 개는 그냥 주형이라고 하고요. 알겠죠? 그냥 주형. 그 다음에 가는 기둥으로 세 개, 다섯 개 되어 있는 경우는 세 주형이라고. 앞에 세 자를 붙이는데, 세 자가 뭐냐면은, 요거 뭐죠? 한자가 실사자죠? 실사. 실이란 소리예요, 실. 그리고 같은 자 붙이는. 이게 이 세 자가 뭐예요? 세밀하다, 미세하다, 그때 가늘세. 알겠죠? 세적이다, 미세하다, 그때 쓰는 가늘세 자예요. 그러니까 세 주형, 그러면 주형이 세 개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형이 가늘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기둥이 어떤다? 가늘다 이런 소리예요. 그게 세 주형이라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주형은 총 기둥으로 세우는 형태는 몇 개가 있냐면 기둥이 두 개인 뭐예요? 2주형이 있고요. 세 개인 3주형이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기둥으로 되어 있는 3세주형이 있고 다섯 개로 되어 있는 5세주형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는 이유는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음으로 한번 쫙 듣고 그림 쫙 보면은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습을 막 10번, 20번 안 해도 한번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형. 그 다음에 벽걸이형은 이렇게 해서 벽에 설치해요. 벽에 걸어요. 액자처럼 띄워서. 요건 바닥에 붙여서 하는 것이고, 요것은 어때요? 바닥에서 띄워서. 알겠죠? 바닥에서 이렇게 띄워서 설치를 합니다. 배관 여기가 공중으로 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액자처럼 붙여서 설치를 합니다. 이게 벽걸이형이라고 하고요. 가로로 긴 게 있고, 세로로 긴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벽걸이형은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다. 가로형, 세로형. 또는 수평형, 또는 뭐예요? 수직형. 벽걸이 수직형, 벽걸이 수평형. 벽걸이 가로형, 벽걸이 세로형 똑같은 말인데요. 수평형, 수직형이 있다. 그 다음에 길드형은 관에 핀을 붙인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관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관이 구부러져 있고 여기서 관이 열을 발산하는데 그냥 열 발산하기가 조금 면적이 적으니까 뭐가 적다? 면적이 적. 열을 발산하는 면적이 적으면 많이 발산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발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붙여요. 이게 뭐예요? 옥수수 콘 모양으로 관에다 이렇게 동그란 핀들을 붙여요. 아시겠죠? 네. 이게 관이 하나면은 이제 겉으로는 여기 페이싱을 쌉니다. 노출을 안 하고.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케이싱을 쌓았는데 이런 것이 하나 들어있으면 1단이에요. 여기다 또 T자 써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2단이라고 하고요. 세 개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3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에 핀을 부착해서 전열 면적을 넓혀준 거 이런 것을 길드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이런 형태가 뭐라고? 길드형이다. 그리고 컨벡터형은 사실 그 거의 겉으로 볼 때는 펜코일 유닛과 비슷해요. 펜코일 유닛과 비슷해서 이렇게 케이싱된 속에다가 똑같아요. 펜코일 유닛과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핀을 계속 부착을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상부에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나오도록 합니다. 뜨거운 공기. 알겠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것을 콘벡터형이라고 해요. 종류 중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진짜로 많이 보는 건 뭐냐? 라디에이터는 다 이런 형태예요. 기둥 형태, 주형이 가장 흔한 형태이다. 자, 그러면은 저것을 설계 도면에서는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도면에서 표시할 때입니다. 보통 이렇게 선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은 배관이죠. 실선으로 표시한다. 됐고요. 이걸 도중에 광열기 기호는 네모 박스를 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선에 이 실선에 3배 정도 되는 두께로 진하게 해요. 이게 광열기 나타내는 도면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광열기를 나타내는 도면기예요. 그런데 이게 광열기인데
도대체 방열기가 어떤 방열기인지는 모르죠. 저기가 방열기 그렇게 해놨는데 보면 대로 설치하고 시공하려고 봤더니 방열기 써있는데 뭔 방열기인지 안 써진 거죠. 방열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면적을 얼마로 잡아가지고 요 조각수는 몇 개를 조립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위에다가, 요 위에다가, 알았죠? 이 위에다가 방열기 내용을, 정보를 적어요. 알겠죠? 내용을 적는데요. 내용을 글자로 적는 방법이 있고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글자로 표시하는 거, 글자로만 나열하는 거,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글자로 나타내는 것을 호칭법이라고 하고요. 호칭.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시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도시법이라고. 도시법. 알았죠? 네. 도시법. 호칭법과 도시법. 이렇게 예, 나타냅니다. 자, 방열기 호칭법은 글자를 쓰는데 종별, 쫙, 꼴, 형, 폭파, 이쪽, 수. 그렇게 나타냅니다. 호칭법. 종별 쪽수, 형 곱하기 쪽수. 이제 쪽수는 조각수를 얼마나 조립하느냐 그렇게 예단된 것이고, 종별 쪽수 형이란 말은 동생 반대 아니고요. 종별 형이 이거예요. 종류가 무엇인가? 종류가 무엇인가는 이거죠. 주형, 벽걸이형, 길기형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 종별이 뭐라고? 주형이다. 어? 어, 또는 뭐다? 세주형이다. 뭐 벽걸이다. 아니면은 길드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에, 정리를 한번 해보죠. 먼저 주형 표시입니다. 주형. 주형일 때는 이렇게 로마 숫자로 2, 로마 숫자로 3, 알겠죠?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3, 아라비아 숫자로 5,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 로마, 요 숫자죠, 이것도. 예. 로마에서 사용하는 숫자예요. 우리가 쓰는 1, 2, 3, 4, 이런 숫자 아니고 로마 시대에서 쓰는 숫자예요. 1, 뭐, 2, 3, 4, 5, 6, 이렇게 했잖아요. 7. 아주 되게 불편한 숫자죠. 엄청 불편한 숫자. 이렇게 하면은 2주형이라는 소리고, 이건 3주형, 3세형, 5세형. 알았죠? 여기 무슨 형이라고요? 이것은 그럼 여기가 형이 표시됐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주형은 높이도 중요해요. 요 크기. 이걸 높이라고 해요. 알았죠? 이걸 높이라고 하는데 주형에서는 높이를 형으로 칩니다. 종별이 이거고, 알았죠? 종별이 이거고요. 종류가 이거고, 표시가. 형, 그래서 가령 650이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써졌어요. 곱하기 20이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은,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에다가 높이를 표시해요. 주형은. 이건 꼭 이제 구분해야 돼요. 혼동하기 쉬우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종류는 2주형, 형, 높이는 650mm, 조각수는 20조각을 조립을 해라. 그런 식이에요. 가령 여기다가 이런 기호가 써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방열기 기호 위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시공업자들이 높이 650mm짜리 되는 이 주형 방열기를 조각을 20조각을 사다가 볼트넛으로 조립을 해서 시공을 해요. 이해되셨죠? 네. 참 쉽죠? 여기가 정보를 적는 거예요. 이게 홈칭권이에요. 종별 좌표 형도파이 조수. 그러면 벽걸이형은 어떻게 하느냐? 벽걸이형은 높이 표시가 필요 없어요. 규정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W-H, W-V 이럴 때 표시를 해요. W-V, W-H는 뭐냐면 여러분 브라인드도 보면 이렇게 횡으로 된 게 있고요. 세로로 된 거 있죠? 네. 세로로 된 브라인드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버티컬 브라인드. 그렇게 부르죠? 버티컬 브라인드. 그래서 스펠링이 V로 시작해요. V-E-R-E-I-C-A-L 버티컬. 이 말은 수직으로 세로의 수직의 그런 뜻이고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다의 수평선 있죠? 수평 평평한 것, 수평으로 되는 것은 영어로 호리존탈 그래요. 호리존탈. 그래서 스펠링이 H-O-R-I-Z-O-N 존탈 T-A-L 이렇게 했습니다. 호리존탈. 그래서 기호가 W-H 그러면 월 W 그 다음에 호리존탈 그러니까 벽걸이 벽에 걸린 벽걸이 수평형 이런 뜻이 되고요. W-V 그러면은 벽걸이 수직형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드형은 길드형은 표시를 G-1, G-2, G-3 이런 셋 중에 하나를 써요. 길드 1단, 길드 2단, 길드 3단형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뒤에 따라 쪽수를 쓰겠죠. 곱하기 쪽수 이렇게 씁니다. 벽걸이도 마찬가지로 W-H 그 다음에 곱하기 쪽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시겠죠? 조각수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호칭법은 종별 찌끄고 형 곱하기 쪽수 이렇게 나타낸다. 이 말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설문지잖아.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정확한 정보가 안 돼.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들어오는 관이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짜리 배관이고 여기 나가는 출구 쪽에 나가는 배관이 몇 A짜리 얼마짜리 사이즈인지를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등장한 게 뭐냐? 도시법이에요. 도시법은 시골에서 안 쓰고 도시에 쓴다는 말이 아니고요. 보호가 뭐냐면은 무릉도원을 그린 그림이 무릉도원 보 이렇게 하죠. 네. 김홍도가 일반 서민들 생활상을 그럴 때 아마 풍속을 그럴 때 해서 풍속보 이렇게 하잖아요. 보가 그림도자예요. 그림도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방열기를 진짜 그려라는 소리가 아니고 방열기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3등분을 해요. 이렇게 3등분. 그래서 젤로 위에 따는 숫자를 써주는데 조각수를 써요. 조각수.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는 종별 짝꾸고 형을 써요. 그러니까 종별 형 곱하기 쪽수까지 나왔죠? 근데 밑에다가 뭘 쓰냐면 파이프의 정보를 써요. 연결되어 있는 들어오는 파이프 나가는 파이프 사이즈를 써주는데 유입관벽 곱하기 유출관벽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관, 나가는 관 사이즈를 써줍니다. 숫자상으로 아시겠죠? 네. 숫자상으로 쓰는 거예요. 뭐 가령 25 곱하기 20이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25A, 나갈 때는 20A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더 훨씬 정확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열기 기호를 도면에서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적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하게 표시하고 원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적고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필기 시험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숫자를 써놓고 이게 무슨 형이냐
요걸 해석한 것을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 유익관계는 얼마입니다. 유출관계는 얼마입니다. 종결, 종류가 무슨 얘기입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2차 주관식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 표시할 줄 아는. 그리고 이미 표시된 것을 해석할 줄 알고, 이게 무슨 형이냐, 주형이냐, 몇 주형이냐, 뭐 몇 벌이 뭔 형이냐, 높이가 얼마짜리냐, 쪽수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